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대장님들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7번 풀거죠. 91페이지 7번 풀거네요. 자, 봅시다. 점이 주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2,2라고 주어져 있고요. 야기를 꼭 지정하는 정삼각형. 야기를 이제 꼭지점으로 하는 이제 정삼각형. 이렇게 나왔어요. 정삼각형.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 L 꼭지점 정삼각형에 이제 무게중심이 잡혀가 주어졌네요. 무게중심이 이제 0,0일 때, 정삼각형의 야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요. 한 변의 이제 길이를 구하래요.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 그냥 바로바로 답이 보이는데, 그 학생들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해서 그래요. 일단 선생님은 이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고 정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무게중심을 어떻게 문제 푸는 건 좀 이따가 합시다.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나요? 이제 중선의 결점이죠. 중선의 결점이. 무게중심은 뭐 어떤 삼각형이 주어져든 우리가 이제 중선의 이제 결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무게중심이라는 건 비율을 2:1로 나누는 점이죠. 중선의 길이를.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중선의 교점이고, 무게중심은 이제 중선의 길이를 2:1로 내보라는 점이죠. 일단 그건 여러분들이 바로 나오죠. 그런데 이 정삼각형이란 말 주어졌을 때, 이 정삼각형은 이 중선이 곧 높이가 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정삼각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여기 60도, 여기가 60도, 60도의 정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면, 이 바로 이 중선이 높이이자 수선이자 이제 다 되잖아요. 야, 이게 중선도 되지만, 이제 높이도 되는 거고요. 이제 수선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정삼각형으로 주는 건 중선이 높이구나. 그러면 이 선생님은 이게 왜 답이 바로 보였냐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뭐 좌표평면을 그릴까요? 뭐 그릴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2,2인데 여기가 지금 0,0이라는 무게중심이래요. 그럼 무게중심은 당연히 누구죠? 삼각형의 이제 중선 위에 있을 거죠. 야이가 지금 중선이라는 얘기예요. 그 비율이 2:1이라는 얘기죠. 야이가 이제 0하고 2니까 2루트 2니까 야이가 어떻게 될 거예요?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야이 뭐 삼각형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삼각형 그릴 필요가 없이 야이가 3루트 2인데 높이가 3루트 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한 변의 길이가 a인 우리가 이제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니까 a가 지금 3루트 2인 거죠. 그러면 a는 3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2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a는 어떻게 될 거예요? 루트 3분의 이제 6루트 2 될 거죠. 6루트 2. 그럼 뭐 이거 뭐 분모에 유리한다고 하면 3분의 6루트 6 될 건데 2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이제 생각 뭐 여러분들 또 어떤 애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야이를 분모에 유리해 주는 게 맞아요. 자기가 이제 수학 실력이 좀 있다고 해서 이 6을 이제 루트 6 곱하기 루트 6 이렇게 해놓고 야이하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루트 2만 남죠. 루트 2만. 그래서 야이를 계산해서 2루트 6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91페이지 7번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왜 좋은 문제냐면 이 무게중심이 중선 위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중학생들 다 알죠. 고등학생들도 다 아는데 이 정삼각형이란 말이 딱 주어졌을 때 이 중선이 높이다 이런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중선이 높이다. 그런 말을 해줄 수만 있다면 문제는 아주 심플하게 풀리는데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오늘은 상당히 기분이 좀 괜찮아요. 제 기분이 뭐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저께 또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학생이 어저께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라고 했는데 이 시험 기간 때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 계속 수업이 끝나고 2시간, 3시간 공부하고 가서 정말 선생님이 존재의 가치가 그 학생으로서 이렇게 빛나는 게 아닌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8번 볼게요. 08번. 또 시작되게 없는 소리 있어요, 선생님. 반성합니다. 8번. 08번, 8번. 자, 문제 볼게요. 두 점 A가 있는데, A라는 점이 2,3을 이제 좌표로 갖고 있고요. 이제 B라는 점이 이제 마이너스 2,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이제 좌표로 갖고 있대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에 이제 있는 좌표네요. 그래서 같은 거리 있고,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일단 y는 x 플러스 3 그림 안 그려도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간단한 그림들은 그리면서 하는 게 좋아요. 간단한 도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해주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처음엔 좋아요.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할 건데, a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2,3이라는 점, 2,3이라는 점이 a, 뭐 a 이렇게 하면 a가 이쪽에 있겠네요. 뭐 이거 중요하다. 이라는 점이 마이너스 2,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텐데,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와 이것도 재밌네요. 야의 두리 기울기가 문제와 상관없는데 야의 두리 기저 점을 이어도 야의 평이하네요. 문제하고 상관없는데, 근데 굳이 만약에 문제하고 상관없이 이 점을 뭐 여기 꼭 이렇게 밑에 안 해주고 A를 여기, B를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도 문제는 다 풀려요. 선생님은 이제 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 A, B가 이 Y는 X 플러스 3 밑에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왜냐면 지금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원래는 이제 이 위에 있는 점은 1이잖아요. 1. 대입하면 1. 근데 이 마이너스 2가 1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거고요. 여기 만약 2를 대입하면 5인데 3이 5 밑에 있으니까 밑에 그렇게 그린 거예요. 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출제자가 여기 어떤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P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같은 거리에 있대요. 같은 거리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버리네요. 그랬을 때 P의 좌표를 뭔지 모르지만 P의 좌표를 A, B라고 설정해 놓고 B는 A 플러스 3이라는 이제 식이 있겠네요. B 자리에 바로 A 플러스 3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읽어볼게요. A, B, P를 꼭 지점으로 하는 A, B, P의 무게중심을 그러니까 야이를 A, B, P를 야이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 무게중심을 A의 무게중심을 A,B라고 할 때 무게중심을 A,B라고 할 때 A 플러스 4B를 구하라. A 플러스 4B A 플러스 4B를 구하라. 뭐 이거는 뭐 그냥 A A좌표 B좌표 구한 다음에 그 다음 공식에 의해서 무게중심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식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어떤 식이냐면 루트 이제 A, PB의 길이와 BA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루트 이제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두 점 사이에 거리하고 있습니다. A하고 A 빼주고 있고 A하고 A를 빼주고 있어서 그리고 A 마이너스 2의 제곱 A 마이너스 2의 제곱 오케이, B-3의 제곱, 이렇게 하고 있죠. 뭐, 루트는 이제 뭐,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제. 거리의 제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 여기도 A제곱, B제곱, 여기도 A제곱, B제곱 있는 거니까 적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가면, 4A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2B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예쁘게 정리하고 가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y는 이제 마이너스 4a 플러스 4고 a는 마이너스 6b 플러스 9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y도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b 플러스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이리로 와보니까요. 그럼 8a 플러스 8b가 되나요? 그러면 이거 그럼 8 이렇게 되나요? 이거 실이 예쁘게 됐네요. B가 뭔가요? A 플러스 3이니까, B가 A 플러스 3이니까, 대입해버릴까요? 8을 곱해도 상관없는데, 대입해버립시다. 자, B
B가 A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8, B가 A 플러스 3은 이제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8A 플러스 8A 근데 뭔가 숫자가 예쁘게 안 나와서 뭔가 또 단순 계산이 잘못됐나? 잠깐만요. 수학적으로 무슨 없잖아. A 플러스 4, 2B 플러스 1,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6B 플러스 9,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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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A, 마이너스 8B, 5B, 오케이 13, 그리고 8 문제 없어요. 수학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냥 다른 겁니다. 자, 8 이렇게 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기침이 나오는 거죠. 별짓을 다 하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네요. A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B가 뭔가요? 2가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2네요. 잘 나왔는지 볼까요? 잘 나온 것 같아요. 대입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무게중심 한번 구해볼게요. 무게중심이 3, 이렇게 3 될 건데, x좌표끼리 더할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3에, 2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y좌표끼리도 더할까요? 2 될 거고, 5 될 거고, 4 이렇게 되나요? 4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a 플러스 3이죠? 아, 왜 여기 4, a 플러스 4b. 그러면 여기다 이제 4를 곱하는 거잖아요. A가 A고 A가 이제 B인데 4B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미끄러지게도 나오네요. 3분의 16 빼기 3분의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15에서 5 되겠습니다. 5 되겠네요. 특별하게 이제 기술을 요구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고요. 이 문제는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A좌표, B좌표를 구하고 무게중심의 공식을 알고 있느냐, 무게중심의 공식을 편하게 쓸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9번 볼게요. 09번. 자, 제가 오늘은 아마 요거 영상밖에 못 찍을 것 같아요. 오늘 애들이 공부, 이제 오후부터 계속 이제 학원 수업도 오고 공부하러도 계속 와서 아마 이제 이것밖에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이 주어졌는데, 네 점이 주어졌는데, 이제 A라는 좌표가 이제 0,1, 이거 주어졌고, 평행사변형이나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 그냥 여러분 너무 막 정확히 그리려고 하지 말고 대충 이렇게 한 다음 A, B, C, D 설정해주고 그냥 좌표화 시키면 돼요. 뭐 0,1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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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렇게 하십시오. 모든 학생도 이런 말 하죠. 선생님 Y좌표가 2가 이거 1 위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잘못 그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좌표가 0,1이고요. B좌표가 A, 2니까 뭐 A, 2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 막 신경 쓰지 그런 거 막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일단 했으니까 A, B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하도록 할게요. A, B, C, D. 근데 여기 A 아마 A가 아마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뭐 음수로 나오게 되면 또 이게 또 일로 그려야 되잖아. 이렇게 명백한 말이죠. 음수로 나오게 이렇게 그려야 돼서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6,AB, 6,AB, 6,AB라고 하니까 이제 6,AB 이렇게 돼서 뭐 C가 뭐 어딘가 여기 있겠죠. C 뭐 6,AB랍니다. 이런 식으로 있겠네요. D는 이제 B,7이래요. D는 B,7. D는 B,7이라고 했으니까 더 위에 있겠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잘 그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도 일단 잘 그리려고 했으니까 대충 느낌을 가지고 가볼까요? 원래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 뭐 상관없이 0,1, A, 2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문제를 푸세요. 6, AB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 B,7 이런 식으로 푸세요. 그냥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십시오. 자, 일단은 이렇게 풀고 왜 잘 그리는 게 필요 없는지 말씀드릴게요. 왜 연산으로 풀 거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그림이 필요해가지고 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연산으로만으로 간단하게 풀 거니까 거기 지금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ABCD가 이제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릴 필요가 없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의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 한다. 이건 중학생들이고, 고등학생은 현상을 보면 두 대각선이 중점이 일치한다니까. 야이하고 야이 중점을 구할 건데 그림이 의미가 없죠. 무슨 말이냐. 야이하고 야이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B, 이제 2분의 9가 바로 중점인데, 2분의 A 플러스 B 9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 야이의 중점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2분의 이제 6 될 거고, 2분의 AB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죠. AB 플러스 1. 그 두 개를 갖다 하고 있으니까, A 더하기 B가 6이라는 거고, AB가 8이라는 거잖아요. AB가 8이라는 거. 그런데 출제자는 뭘 물어봤냐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물어봤네요. A제곱 더하기 이제 B의 제곱을 물어봤죠. 그럼 얘는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이제 36 마이너스 이제 16에서 이제 20에서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다 몇 번이니까, 어? 그 세 제곱을 물어봤네. 죄송해요. 세 제곱을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너도 또 확인 안 했으면 선생님이 이제. 자, 세제곱을 물어봤네요. A 플러스 B의, A 세제곱, B 세제곱을 물어봤어요. A 세제곱, B 세제곱을 물어보니까 A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 AB, A 플러스 B인 거니까 6의 세제곱은 216인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이제 8 곱하기 6 형태니까 A는 216 마이너스 24 곱하기 6이니까 이제 144에서 이제 7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왜 잘 그리면 뭐 다 나오죠. 이제 무슨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이용해서 이제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에서 tt 이렇게 해서 2, 4, 마이너스 마이너스 t는 2 또는 t는 4 해서 a가 2일 때 b가 4고 b가 4일 때 a가 2다. 이렇게 자,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없죠. a가 2일 때 b가 4고 a가 4일 때 b가 2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제 굳이 잘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뭐 평행사변적이 두 개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만약 그림을 잘 그려봤다면 이제 그렸겠죠.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만 그려볼까요? 혹시 이걸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A가 2입니다. 이거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 0,1일 때는 이거였죠. 여기 0,1이 이제 A래요. 0,1이 A. 그리고 B가 2,1이래요. B가 2,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1을 너무 크게 했어요. 여기 뭐 0,1이라고 놓고 B가 이제 2,1이라고 놓으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2,2 정도 되겠네. A를 B라고 놓고 A라고 놓으면 일단 A, B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A, B. 그리고 이제 C라는 것은 이게 아까 이제 8이었죠. 6,8이죠. AB가 8이었으니까 6,8이니까 이제 6,8에서 여기가 2니까 뭐 6, 이제 8, 뭐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 할까요? 요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또 되겠죠. 요렇게. 네, 선생님이 C라고 했어요. 그 D는 이제 4, 7이니까 6, 8인데 4, 7이니까 뭐 한 요 정도 있다고 치면 요런 느낌의 이제 평행사 변형이 하나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그림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림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연산으로 풀 수만 있는 문제는 그럼 이게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굳이 이런 식으로 그릴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그려버려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력하는 제자님들을 응원하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밤이나 오후에 이제 애들 다 가고 시간이 남고 하면 다시 강의를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